안녕하세요. 골프 스토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선수는 미국이 사랑하는 골퍼. 마지막 날에는 주황색 모자와 의상을 입고 나와 감각적인 플레이를 펼치는 오렌지보이. PGA에서 뽑은 동료들에게 큰 사랑을 받는 선수 나이스가이. BBC 선정 전 세계 가장 섹시한 육상 선수와 결혼해 2021 딸 바보 합류. PGA 투어 준우승만 15번. 리키 파울러입니다. 리키 유타 파울러가 본명인 리키 파울러는 1988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무리에타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미들 네임 유타카는 일본인인 그의 외할아버지에게서 유래했습니다. 리키 파울러 아마추어 경력. 리키 파울러는 취미로 꽤 오랫동안 골프 연습장에서만 독학으로 연습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오토바이 레이싱 선수였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익스트림 스포츠 BMX 레이서로 활동했습니다. 그는 탁월한 재능을 보였지만 14살이던 해에 사고를 크게 당하면서 다리를 다치게 되었고 위험한 기억으로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판단해 그때부터 취미로 하던 골프에 집중하기로 합니다. 대부분 독학으로 골프를 쳤지만 뛰어난 운동 능력으로 자신이 원하는 곳에 공을 보낼 줄 알았고 고등학생 때부터 혼자 팀을 결승까지 끌고 올라갈 만큼 두각을 보입니다. 이후 오클라호마 주립대에 들어간 리키 파울러는 아마추어 골퍼로 뛰어난 기량을 발휘했고 그는 2007년과 2008년에 36주 동안 세계 랭킹 1위의 아마추어 골퍼였습니다. 이때 미국 최고의 대학 골프 선수에게 수여하는 배노건상을 수상합니다. 프로 전형. 리키 파울러는 준우승의 경험이 정말 많은 선수입니다. 그의 첫 준우승은 아마추어로 프로 경기 2부 투어 경기에 나가 데릭 라멜이라는 선수에게 플레이오프에서 패하면서 생애 첫 준우승을 기록했습니다. 이후 프로 전향하고 경기를 쌓아 파울러는 퀄리파잉 스쿨을 통해 2010 PGA 투어 카드를 성공적으로 획득합니다. 2010년 리키 파울러는 신인 선수로 PGA 투어에 나섭니다. 리키는 2월에 열리는 매니지먼트 피닉스 오픈에서 2위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6월 메모리얼 토너먼트에서 자신의 세 번째 PGA 투어 2위 준우승을 기록합니다. 이 퍼포먼스로 세계 랭킹 50위 안에 들어갔고 현재 트레이드 마크인 푸마와 의류 계약을 체결하고 21세의 나이에 파울러는 역대 최연소 미국 라이더컵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리키 파울러는 2010 올해의 시인상을 수상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력 후보인 로리 맥킬로이를 제치고 수상한 것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2011년 리키 파울러는 메이저 D오픈에서 공동 5위, 인비테이셔널에서 우승자 아담 스콧에 이어 또다시 2위를 기록. 그리고 10월 원아시아 투어 한국 오픈의 로리 맥킬로이와 초청받아 맥킬로이를 6타 차로 꺾고 한국에서 프로 데뷔 첫 우승을 합니다. 이 우승을 기점으로 상승세를 탄 리키 파울러는 2012 웨스파고 챔피언십에서 연장전 끝에 PGA 투어 첫 우승했습니다. 일주일 뒤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에서 파울러는 마지막 홀에 아쉬운 퍼트로 자신의 경력에서 다섯 번째 2위로 마무리했습니다. 리키는 잠시 숨을 고르듯 2013 호주 PGA 챔피언십에서 또다시 2위 준우승을 하고 2014 4대 메이저 마스터즈 5위 US 오픈 준우승 D오픈 준우승 PGA 챔피언십 3위를 하면서 그는 잭 니클라우스 타이거 우즈와 함께 한 해 4개의 메이저 대회에서 모두 5위 안에 든 세 번째 선수였지만 우승하지 못한 것은 리키 파울러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픈 챔피언십 또다시 2위 투어 챔피언십에서 8위로 항상 상위권에 오르며 그는 세계 랭킹 10위로 올라섰습니다. 거품이 낀 가장 과대평가된 선수 리키 파울러는 2014 모든 메이저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냈지만 2012 첫 우승 이후 기나긴 무승 침묵으로 PGA 투표 가장 과대평가된 선수라는 불명예를 얻습니다. 하지만 리키 파울러의 경기력은 우승만 없지 최고 수준이었고 다음 해 2015 제오의 메이저라 불리는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차지하고 랭킹 4위까지 오르며 과대평가 오명을 깨끗하게 씻어냈습니다. 이후 2019년까지 또다시 9번의 준우승 3번의 우승으로 좋은 커리어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2019 하반기부터 긴 부진이 시작됐습니다. 슬럼프 그리고 부활. 리키 파울러는 점점 샷과 어프러치, 퍼트 모든 부분에서 흔들렸고 파울러의 고군분투는 기복이 심한 결과로 계속되었습니다. 계속되는 컷 탈락으로 세계 랭킹은 이제 160위까지 떨어졌고 2021 마스터즈 출전권까지 얻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이후 파울러는 모든 것을 바꾸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이언, 퍼터, 스윙 코치와 캐디 모두와 헤어졌으며 이 애스승부치 함원을 다시 찾아가는 등 리키 파울러는 계속해서 다시 살아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2022 조조 챔피언십 낮은 순위로 출전권이 없었지만 대회 스폰서 초대로 참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대회에서 44개월 만에 우승을 놓쳐 준우승을 합니다. 아쉽지만 확실한 부활을 알리는 듯했고
모든 것을 바꾼 자신의 결단이 틀리지 않았음을 세상에 증명하는 듯했습니다. 2023년 조조 챔피언십 이후로 꾸준히 좋은 성적을 다시 내기 시작했고 6월 US 오픈이 다가왔습니다. 슬럼프를 이겨낸 듯 한꺼풀이 오른 리키 파울러는 대회 1라운드 8언더파 62타로 역대 US 오픈 18홀 최소타를 기록하며 공동 선두에 오른 뒤 2라운드에서도 2타를 더 줄이며 US 오픈 36홀 최소타 타이 기록도 세웠습니다. 3라운드는 타수를 지키며 선두를 유지했지만 마지막 홀 짧은 1.5퍼트에서 실수를 하면서 찜찜한 마무리를 했습니다. 아마도 오랜 슬럼프를 견디고 그리고 메이저 우승 가능성이 높아지자 멘탈이 조금 흔들리는 듯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마지막 날 리키 파울러의 샷은 흔들리기 시작했고 타수를 잃으면서 우승권에서 멀어졌습니다. 아쉽지만 US 오픈 5위로 끝내면서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7월의 로켓 모기지 클래식 리키 파울러는 다시 한번 3라운드까지 선두로 마무리하며 4년 5개월 만에 우승에 도전합니다. 마지막 라운드 선두 리키 파울러는 추격자들을 따돌리지 못했고 먼저 경기를 끝낸 모리카와가 버디를 챙기며 한타 뒤진 상황. 승부는 마지막 홀. 연장전으로 가기 위해 버디가 필요한 파울러는 18번 홀에서 핀을 보고 과감한 샷을 했고 극적인 버디로 3명이 연장 그룹에 합류합니다. 그리고 연장 첫 홀 파포. 리키 파울러 티샷이 오른쪽으로 밀리며 갤러리 쪽으로 떨어집니다. 모리카와는 파원의 실패에 물러났고 애덤 헤드윈은 6m 정도 버디 찬스를 만들어냅니다. 리키는 갤러리가 발로 밟은 잔디 위에서 정교한 샷으로 4m 버디 찬스를 만들어냅니다. 애덤 헤드윈 선수가 먼저 6.5m 거리의 버디 퍼트를 시도했지만 실패합니다. 이제 남은 건 리키 파울러 우승 퍼트. 성공하면 우승. 그리고 4년 5개월의 기다림. 이 표정 하나로 그동안의 시간을 모두 설명해줍니다. 리키 파울러가 부활했습니다. 골프는 정말 아무도 몰라요. 제 말은 좋을 때와 잘할 때 감사하는 법을 확실히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힘든 시간이 지속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때로는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지속되기도 하죠. 아까도 말했듯이 잘하고 있다고 해도 그 시간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저는 세계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이었고 좋은 성적을 거두고 우승도 많이 했기 때문에 제 능력을 알고 믿고 있었지만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성적이 안 나오는 시기를 겪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날이 끝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고 계속 시간을 투자해서 연습하고 계속 제 자신을 밀어붙여야만 했어요. 그냥 시간 문제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리키 파울러였습니다.